근데 실제로 그럼 그 말이 맞습니까?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김용과 정진상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에서 네네. 가장 중요한 근거가 유동규의 진술이다. 그게 맞아요? 그렇죠. 지금 진술에 뭐가 있습니까? 물증은 없어요. 물증 없어요. 물증이 없어요. 물증이 뭐 물론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거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증거인가? 네. 그리고 이 사건을 되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대장동에 대한 사건이 먼저 불거졌던 것은 지난 대선 과정이었어요. 네. 2021년 9월 정도로 저 기억합니다. 그때가 아마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때가 한창 경선 과정이었어요. 맞아요. 우리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이었었고 그때 10월 10일 날이 3차 경선이 예정돼 있었을 때였는데 9월 초에 이게 아마 그 불거졌어요. 언론 지상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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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뭐 8월 달부터 저기 경기도에 있는 뭐 조그만 신문에서 그게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? 이걸로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나타났었거든요. 그쪽을 흘렸던 거지 이 사람들. 누군가는 흘렸겠죠. 예, 누군가는 흘렸었고 누군가 항의를 했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었죠. 누군가 누구인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시기는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? 우리가 대선 때는 특검 받아라. 특검 누가 맞아. 특검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이다. 뭐 서로 공방만 주고 받았어요. 뭐 대선 과정에 생각해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랑도 뭐 이거에 대해서도 그 토론 과정에서 얘기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로 수사가 된기 시작한 것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5월 정도부터 아마 수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아마 9월부터인가? 하여튼 뭐 그 정도부터 대선이 끝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남욱이 미국에 있다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. 맞아요. 네, 대단하다 해보면. 대단해, 진짜. 뭐 그때 뭐 이재명은 야, 진짜 바늘도 바늘로 찔러도 안 되더라. 그리고 이재명은 돈도 싫다더라. 남욱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. 미국에서 오면서 인터뷰하면서 아니 자기가 10년 이상을 찔러봤는데 찔러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왔어요. 와가지고 이제 희한하게 된 게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가 2022년에 11월에 이 기소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기소가 됐다가 이게 보면 그 갑자기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아까 구속 기간 만료. 예, 6개월. 예, 그거 1년을 딱 채워요. 그냥 한번 갱신이 됐었거든요, 중간에. 1년 채우고 나와요. 그래서 이상하다?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재판 자체가 진술도 다 변화가 있고 유독 바꾸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만배. 김만배 씨는 아무 말도 안 해요. 나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추가 구속이 된 거예요.